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항상 이게 지금 월요일 오후인데, 월요일 점심 먹고 난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매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조금 요만큼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말씀들을 준비를 해서 딱 이 시간에 우리 PD님하고 같이 차 한잔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이런 시간이 저는 가장 좋아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마하고 일본 경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나라 경마가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제가 좀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일본을 좀 직접 가서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라이브로 좀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노 재팬, 노 일본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일본을 직접 다음에 다녀와서 좀 더 디테일한 것도 하고 오늘 그 일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나라는 경마장이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과천, 부산, 제주. 덜렁 3개입니다. 거기에 전국에 있는 지점, 장애 발매소 많아봐야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한 20, 30개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일본은 경마장만 25개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3개예요. 일본은 25개예요. 중앙경마가 10개, 중앙경마장 10개, 지방경마장 15개. 우리나라는 장애발매소가 한 20, 30개 된다 그랬죠? 일본은 장애발매소가 110군데가 넘어요. 110몇 개인가 그래요. 엄청나죠?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일본 경마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뭐 파트 1, 파트 2 이런 차이도 있지만 그 파트 1, 파트 2가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거죠. 일단은 규모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이 일본 경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일본 기수들도 생각나시죠? 대표적으로 딱 기수 두 명 생각나는데 지금 저 우라와 경마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직도 활동해요. 미스터 핑크, 우찌다 기수하고 그 다음에 코치 경마장에서 기승하는 구라카네 이쿠야스 기수, 그 두 기수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뭐 이 교류 경주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중앙 경마장의 기수는 웬만하면 거의 우리나라에 와서 뛰질 않죠. 물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리아컵 아니면 뭐 코리아 스프린트 이렇게 상금이 큰 경주에 중앙 경마장의 유명 기수가 한두 명은 왔었어요. 그죠? 다케 유다카 같은 기수. 왜 그러냐? 중앙 경마장 출신들은요, 일본에서도 일본 지방 경마장에 있는 기수들, 우찌다, 이쿠야스, 이 두 기수가 우리나라에서 싹쓸이 해갔잖아요, 상금. 그죠? 잘 타서. 그런 기수들도 중앙경마장은 발을 디디기가 힘듭니다. 그런 중앙경마장 기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말 탈 일이 있겠어요?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제가 뭔 말을 들었냐면, 전직 기수 몇몇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경마장 나온 애들. 뭐 안 좋은 일로 나왔든 뭘로 나왔든 그런 전직 기수 몇몇이 이런 일본 기수를 실력을 알로 보는 그런 기수 애들이 몇 명이 있어서 내가 기가 딱 막혀서 속으로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나 잘해. 매수 위입니다. 매수 위. 한국 경마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전 대한민국 경마 팬들이 원하고 있는 온라인 베팅의 부활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경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점 아니면 과천 본장, 부산 본장, 제주 본장. 지점 아니면 본장에 가야 돼요. 그럼 막권을 못 사잖아, 딴 데서는. 딴 데서 살려면 불법 사이트, 사설 경마를 이용을 해야 되죠. 마사에도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설 경마에 들어가는 매출액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무려 14조 원이에요. 연간. 14억도 아니고 140억, 1400억도 아니고 14조 연간. 이런 돈이 불법 사설 사이트에 다 베팅을 합니다. 마사회 매출의 한 두 배 정도 된대요. 그러면 마사회에서 그 사설 경마로 빠지는 돈을 자기네들이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멍청이 바보 같은 놈들이 지금 그거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번에 마사회장 바뀐 양반, 누구죠 이름이? 김낙순 마사회장인가? 마사회장 이름도 잘 몰라 우리는. 요번에 마사회장 바뀐 양반이 그 온라인 부활에 대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뭐 국회의원 뭐 어디 국회 상정을 하니 뭐니 이러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해요. 하도 그런 말들이 많았어 갖고. 그러면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뭐 홍콩 같은 데는 그냥 홍콩에 그 해피밸리하고 사틴하고 경마장 두 개 있는데, 홍콩은 이런 그 여러분들 침사추이라고 그 번화가 있어요. 그런 거리 같은 데 가면요, 편의점에서 막권 사고 일반 상점에서 지나가다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 있어. 지나가다 경마 실황들 중계 막 해요. 자연스럽게. 어? 지나가다 스낵 하나 사 먹을 수도 있고 경마 막권 살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선진 경마라는 게. 그런데 그 일본은 어때요? 제가 일본은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뭐 전철 안에서 핸드폰 이거 모바일로 전철 안에서 모바일 딱 켜서 제가 옆에 앉아서 이러고 봤더니 뭐 하나 봤더니 경마 배팅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전국 어디서 뭐 집이 됐건 사무실이 됐건 경마장이 됐건 다 배팅을 맘대로 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경마가 일본 경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일본 경마는요 전 세계에다가 자기네 나라 경마를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막고 있어. 밖에 나와서는 영상도 못 틀게 하고 불법 사설 경마 핑계대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연 일본 경마는 직접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날이 월요일 11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11일 날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 요 보시면요, 이게 지금 남캉게이바.com이라고 남관동 경마 홈페이지예요. 제가 뭐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건 불법 사이트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나라 KRA 마사회 홈피 같은 일본 NRA 지방경마장 남관동 경마 홈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출마표 있죠? 출마표 클릭하면 지금도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여기 회원 가입을 하면 라이브 방송을 보는데,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방금 일경주 뛴 겁니다. 자, 이게 도쿄시티 게이바라 그래갖고 5위 경마장이에요. 자, 이런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왜 보여드리냐 하면, 자, 보름만 줄여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냐면, 아니 전 세계 자기네 경마를 홍보를 해야 매출도 오르고 그죠? 경마의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막아. 우리 예상가들, 전문가들이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경주 해설하는 것도 제재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안 쓰고 있지만 시사에서. 다른 우리 동료 예상가들이 하는데 뭐 제재를 받았니 어쩌니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이렇게 바로 옆에 다른 나라 경마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이제 경주 뛰는 영상이고, 우리나라 경마 마사회하고 일본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우리나라 경마 출주하는 마필들의 출마표 PDF입니다. 예, 뭐 3번 원앤올리, 4번 머니시다 다 써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정보예요. 주행심사 기록이 몇 프로고 건조주로 양호주로 주로 상태가 어떻고 상금은 어떻고 마주가 어떻고 다 나와있죠. 이런 정보들이 나와있는 겁니다. 이런 PDF는 직전경주 어떻게 뛰었고 직전경주 어떻게 뛰었고. 자, 제가 일본 경마 거를 한번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남관동 경마의 출마표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물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은, 자, 이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해보면 얘네들도 뭐 착승 경마장 몇 마리 인기 매디 감량기수 부담중량 이런 엇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경마 팬들이 얼만큼 보기 쉽게 만들어놨냐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 그래요. 이거를 우리 마사의 담당자들이 제 방송을 좀 보면 느끼고 반성하고 하라고 제가 이걸 찍는 겁니다. 자, 이 마필, 해당 마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주를 띵 전적표가 나와요. 자, 우리나라는 일단 4회 전적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4칸, 4회 전적 나오고 얘네들은 다섯 칸을 할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노란색, 뭐 핑크색, 분홍, 주황색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 1차 개뜬 기록, 2차 개뜬 거, 3차 개뜬 겁니다. 색깔이 달라서. 그거는 자, 우리나라 경마는 딱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네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은 아, 이 마필이 아, 1등, 2등, 3등을 몇 번 했구나.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PDF만 봐도. 우리나라는 백판이에요. 자, 이거를 과연 우리 마사에서 이 홈피 만드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하겠느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있냐. 뭐 얘네들은 이것만 나오지만 일본 애들 이 해당 경주 이 마필이 이 경주의 영상을 보고 싶으면 그냥 바로 여기서 클릭만 하면 나옵니다. 어? 이 해당 경주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공부하던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경마 팬들이. 그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발 우리나라 마사회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 일본의 중앙경마도 아니고 이런 지방경마장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놓고 있는 이런 거를 왜 우리나라는 못하냐 이겁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불법 경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들만 하지 말고 가장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얼만큼 경마 팬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사의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마사의 직원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회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사 회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경마 팬들도 다 아시죠? 얼마 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죠. 최순실, 정유라, 그 딸내미. 그 뭐 말 몇 억짜리 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 잘난 현명관이라는 전직 마사 회장이 사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였냐 또. 가족들 잘 놀고 했던 경마공원 작살내가지고 위니월드라는 이상한 거 흉물 갖다 짓다 말아가지고 수백억 까먹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다 우리 경마팬들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현명관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합니까? 우리 마사의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서 뭐 해요? 몰라요, 다. 그 다음 또 어떤 마사회장은요. 마사회장으로 떡 낙하산으로 앉았는데 자기 임기 끝나기도 전에 지방에 어디 무슨 선거 나간다고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 이게 마사회장이냐고. 정신들 차려야죠. 한국 마사회들. 아무튼 불법 경마 하면 안 된다고 신고하라 그러고 막말로 주접떠는 애들이 여러분들 또 매스컴에 또 봤죠. 저 구석에 숨어갖고 지네들이 불법 배팅했어. 에? 경마 관계되는 직원들은 배팅 못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걔네들 지네들이 불법 배팅했어. 매스컴에서 떠들썩 난리 났죠. 지금 걔네들 뭐 잡아갖고 벌을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니네들이나 잘해. 너나 잘해. 환장하죠. 그죠? 돌대가리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 마사회에. 답답해.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렸고, 마사회가 그러잖아요. 신의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신의 직장. 월급 빵빵하게 많고, 대한민국 최고 직장 중에 하나가 마사회라 그러잖아요. 월급들 많이 받으면 좀 고객들 편히 신경들 좀 쓰고 하라는 의미에서 조철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으려 그래. 그만해야지. 아무튼 마사회도 그렇고 좀 한국 경마, 일본 경마 이런 거 좀 비교 좀 해드렸고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과연 일본 경마장 안에는 어떻게 돼 있고 경주로 어떻게 돼 있고 직접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마사회 관계자들도 좀 보라 그러게 그렇게 컨텐츠를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온라인 배팅 얘기 나오는 거 좀 제발 부활이 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자 오늘 영상 마치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떠드느라고 수고했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 좀 드리고 자 다음번 컨텐츠에서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